여기다. 맛집 스멜.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따라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아니 근데 어머, 분들이 있어. 군인들이 있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군인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그러게. 아,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다. 김밥 한 줄 2,500원이야. 오. 뭐야? 분식집이네. 분식점인데 괜찮다. 오, 지금 와, 메뉴 진짜 많다. 얼버? 얼버가 뭐죠? 얼버?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그것이야. 아, 그래? 바로 그것이야. 아, 그래? 저게 왜 얼버 볶음일까? 얼려서. 약간 얼버 보이는. 야, 매워가지고 얼버. 너무 매워서? 얼린 버섯. 얼버 볶음? 여기 또 특산물인가? 얼버 볶음이 뭔데요? 맞춰보세요. 왜 얼버 볶음일까? 먹으면 어부부부. 아, 그 정도로 맛있다. 어, 그 정도로 맛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맛있다. 약간 혓바닥이 마비될 정도로 맛있다. 그것도 나름 끼워 맞추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오버된다. 아, 버무린다. 얼버 부린다? 어? 아, 진짜로. 얼버 부린다? 얼버 부린다? 그런 사람이 못 갔다. 얼버 부린다. 얼버 부린다? 아, 진짜로. 아, 이렇게. 뭐야? 주물럭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동이야. 사장님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얼버 볶음은 뭐예요? 군청 직원이 지어줬어요. 이거를 조인수 씨라고 있거든요. 인선 누나. 그거 얼버 버무린다고 해서. 그거 얼버 버무린다고 해서. 맞지? 언니? 얼버 버무린다? 네. 오, 맞네. 맞네. 맞다니까. 신기하다. 저희 얼버 볶음 두 개랑 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지? 오, 진짜 신기하다. 웅동 투어를 준비하면서 처음 안 음식입니다. 오, 근데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뭘 얼버 물인 거야? 어떤 맛일까? 오, 예스! 아, 마이갓, 오마이. 우와! 자, 여러분, 일단은 얼버 볶음이 나왔습니다. 얼버 볶음. 약간 요런 비주얼이고요. 약간 요런 비주얼이고요. 오, 예스! 와. 고기랑 김치랑 뭐 양파 이것저것 그냥 얼버무린 두루치기네.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 제육 같기도 하고 김치 들어가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럼요. 양파, 김치. 아, 김치도 들어갔구나. 김치도 이렇게 있고 되게 자작자작한 국물이 이렇게 있어요. 밥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 아, 맛있겠다. 동그랑땡. 아~ 그리고 어묵볶음. 아, 맛있는 것만 나온다. 그리고 된쥐. 된장찌개. 아, 근데 된장찌개도 이 색깔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엄청 진해. 저게 딱 강원도 된장찌개 색깔이에요. 와, 여러분. 양치겠다. 이겁니다, 이거죠. 아, 근데 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저거 진짜 맛있겠다, 얼버볶음. 헐, 맛있을 것 같아. 맛 봐봐. 아이고, 양파랑 삼합. 와, 얼버 삼합. 야, 진짜 맛있겠다. 기깔나. 미쳤어?